일본은 매년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쓰비시 소유로 알려진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 명부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명부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며 유족 접촉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 1940년대에 일제동원, 일제시대 때 강제동원 가신 분들 좀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 있으세요? 병재라는 분은 네. 지금 임시지원에 그리고 지금 오촌 조카라는 분이 네. 여기 사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물어보러 아, 우리 저 오촌. 예예예. 예, 예. 저 나카라 병재. 나카라 병재. 예, 그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민가가 저기 우리 민가가 나카라거든 일본말로. 아. 우리 민 장씨 개명했을 때. 예, 일본 이름은 나카라란 말이요. 아. 우리는 오촌은 일본 노무자를 그 갔다가 죽을 고생했다는 그 소리를 들었지. 그 처음에 뭐 사도광산 뭐 일본 저가 그 절대로 안 된다 이랬거든. 안 되는 게 맞다 이거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가 고생을 했는 만큼 그게 명당에 다 들어가고 그는 전제 조건 하에 이거 돼야 된다 이게 이거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서울 MBC에서 왔습니다. 예. 그 뭐 사도광산인가 뭐 하여튼 예. 무슨 강산에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강산에 갔다 오셨다더라고. 아. 끌려가고 할배가 옛날에 말씀을 하시기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강산에 끌려가고 그 쉽게 말로 요즘 말로 개고생하셨다. 아. 예, 예. 여기 이분 뒤에 이분이 다르시. 하신 하신 사도광산 이제 등재된다. 미친놈이라겠지 뭐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집적은 안 당했어도 지금 찾으니까 이렇게 하나 또 우리 큰아버지 당했네 또 보니까. 수소문 끝에 어렵게 한 유족을 만났습니다. 요게 그 신청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2005년 류광호 씨는 아버지가 좌도광산에 강제 동원됐다고 진상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좌도광산은 사도광산의 한자식 표기입니다. 추도식을 연다 그랬거든요. 예, 예. 들으신 건 아니요, 없어요. 전혀 뭐 들은 일 없어요. 정부에서 연락 받거나 어디 뭐 아, 없어요. 일체 뭐 어디서 뭐 그때 신청할 2005년도에 신청하라고 했을 때 지나고서는 일체 뭐 어디서 뭐 얘기 나온 거 들은 얘기도 뭐 하나도 없어요.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한 아버지의 피와 땀과 눈물을 기록해 달라. 지난 7월 일부 유족들이 실명으로 유네스코에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그중 한 유족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명패가 걸려 있습니다. 외교부나 뭐 아니면 일본 측이나 그런 데서 연락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참 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저희는 유가족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 참 어이가 없는 거죠.